네, 오늘 전문가들도 대부분 보합권을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두 보합권 예상합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텔레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명신산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덕산테코피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가온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코스피가 2600선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전일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종가와 비슷한 흐름들과 함께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라면 유럽 증시를 좀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 무역 수지가 좀 저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나타나 줬고 역시 약보합권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힘이 이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수급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정말 강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고가를 좀 갱신해 나가면서 어느덧 7만 3천 원 선까지 올라온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현물 쪽의 수급보다는 선물 쪽의 수급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 나가면서 선물 장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심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 차별화 장세는 뭐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종목별 장세에 좀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하지 못한 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종목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자, 2600선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오늘도 조금 하락 염두에 둬야 되나요? 뭐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우선 미국 증시가 휴장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유럽 증시가 이제 독일 그 경제 지표가 좀 안 나오면서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이 영향은 이제 많이 없죠. 옛날보다 상관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차익 실현 뭐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떤 이 반도체 주가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이 차익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냐 아니면 이 반도체 주 실적의 악영향에 따른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적인 변화 이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세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초에 뭐 또 2차 전지주의 랠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전체적인 바스켓에 대한 방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달러죠. 달러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뭐 워낙 강세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그나마 좀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 10시 한 11시 가까이 때 나오겠죠. 이 중국의 이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그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치라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 종목들을 또 변화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도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께서도 종목별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텔레칩스.
펜미스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펜미스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AP를 좀 생산을 하면서 최근 그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제네시스의 좀 칩을 좀 탑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세에 대한 움직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좀 추세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에 되돌림을 만들어냈고 3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면 정고점 자리에 대한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텔레칩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명진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명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뭐 관련 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명진산업이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 자동차 이 프레임과 샤시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됐을 때 이 명진산업의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이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이 샷시나 전체적인 차체에 대한 부분이 경량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기술력 갖고 있는 이 명진산업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뭐 현대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 쪽에서의 매출이 좀 30%가 안 되죠. 오히려 지금 글로벌 쪽에서의 이 전방 뭐 기업들한테 매출 비중 70% 육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진산업은 이 해외 쪽 그냥 글로벌 완성차를 중심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업체랑 핫스탬핑 뭐 부품의 독점은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될수록 이 명신산업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2,300억 가까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 대비 80% 이상 영업이익은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최근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그렇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신산업도 전기차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